박정희 대통령은 공공수단에 들러 방위수단 편성 계획과 동원 훈련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북한군의 간접 침략을 막고 전시 동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예비군 조직 본연의 목적이 이번 훈련을 통해 잘 입증됐다고 말하고 앞으로 예비군 전력화 개념을 더욱 발전시키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민복귀 대법원장의 안내로 청와대를 예방한 양회경 판사를 비롯한 6명의 대법원 판사에게 그동안 직무에 성실했던 공으로 청조 근정 훈장을, 기세훈 판사를 비롯한 2명의 고등법원장에게는 관조 근정 훈장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박도병 상공회의소 회장의 안내로 전국 상공인 대표 40명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예방에 앞서 이들 전국 상공인들은 시민회관에서 열린 상공인 의원대회에서 기업인들은 종래와 같이 안익한 기업 경영 방식으로는 이미 시대적 조류에서 낙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경영 개선, 기술 혁신, 품질 관리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제 경쟁력을 배양해서 조국 근대화의 토대를 구축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겸 군부사령관 마라덴 반가빈 대장의 방한 인사를 받고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1등 보급훈장을 수여하고 환담했습니다.